말씀하셨던 컨셉이 오늘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가 오르고 있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셀트리온, KB금융 모두 오르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저런 종목군들 위주로 실제로 과장님의 고객분들 포트폴리오도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주가는 미리 좀 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적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만큼 높아진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수가 또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는 보수적인 시각도 있고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 언제까지 가져가실 계획이세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게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플러스인데 사실 체감 지수는 별로 안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이 계속해서 좀 횡보를 보이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기 민감 업종과 또는 개별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시총 상위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개별주 들은 오히려 좀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오늘 같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시장 대비해서 수익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이러한 대형주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도 보면 이제 마이크론이 상당히 지금 지난 이제 2분기 실적 호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이제 시간 외에 어제 장 마감 이후에도 좀 상승을 했었죠. 그만큼 지금 이러한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러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좀 대형주 쪽으로는 가져가시면서 그 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기 민감주 개별 종목군들 최근에 뭐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가파른 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좀 개별 업종, 개별 종목군들 쪽으로 좀 다양하게 좀 분산을 하셔서 좀 최근에는 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수급 한마디 컨셉인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오늘 시장을 또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섹터에 하나쯤은 꼭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업종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게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삼성전자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마이크론이 어제 실적 발표에서 보게 되면 공급 부족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지금 낸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러한 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다라는 그러한 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좀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D램과 더불어서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업부의 좀 기저 효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일단 상반기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시청자분께서 오늘 장이 좋은 거냐라고 네. 물으셨는데 네.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네.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보다는 오히려 좀 오늘은 별로 좀 좋지 않지 않나 그렇게 이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투자자분들마다 어떤 종목 네. 갖고 계시냐에 따라 그렇죠. 체감이 굉장히 다른 네.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좀 집중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네. 분들이라면 좋은 시장이고요. 아, 오랜만에 그렇죠. 숨통 좀 트인다라고 네. 하실 뭐, 거고. 네, 한 지난주 뭐 최근 시장을 그렇죠. 봤을 때는 사실 대형주보다는 거의 뭐 중소형주 장세였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또 좋았고 네. 이렇게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든 그런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빠른 순환매고 그렇죠. 아니면 시장이 아주 꾸준한 뭐랄까 종목별 연속성이 있는 상승력을 보여주는 종목은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쉽게, 뭐 지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네. 횡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좀 빠르게 네.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